스케일 쉐이커, 코블로 쉐이커, 클래식 쉐이커로 불리기도 합니다. 순을 혼합하기 위해 흔든다는 의미로 쉐이커로 불리고요. 바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아이템입니다. 구성은 뚜껑 부분이 캡, 얼음이나 과육을 걸러내는 거름망 부분이 스트레이너, 음료와 얼음을 담는 본체 부분이 바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제가 시연을 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바디 부분에 술과 술 혹은 음료를 얼음하고 같이 넣습니다. 아까 제가 돌렸던 얼음을, 원래 이렇게 큰 얼음을 넣진 않는데 그냥 시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얼음을 넣었다 치고 또 술이나 음료를 붓고요. 이 거름망 부분 스트레이너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캡을 마지막에 장착을 합니다. 캡을 먼저 장착을 하고 스트레이너를 장착을 하면 이게 압 때문에 나중에 뚜껑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캡을 마지막에 장착을 하시고 쉐이킹을 하면 되는데, 쉐이킹 할 때는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음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안에서 이렇게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더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것만 흔드는 거는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러면 얼음이 깨지고 파편이 녹아서 묽어져서 술맛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쉐이커를 길게 하면 이 손의 열이 쉐이커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위 안에 얼음이 녹게 되고 술맛이 흐려지고, 지금 손도 되게 시려워서 초보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쉐이킹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게 요령입니다. 용량은 300, 500, 700 등이 있는데 300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이 300인데요. 작아서 그립감이 좋고 비교적 쉐이킹이 쉽게 가능합니다. 크면 쥐기가 불편해서 여성분들이나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 스텐 재질이고 연마제가 묻어 있으니까 최초 구매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킹 파우더로 세척을 꼭 해주세요. 가격이 저렴하면 녹이 잘 나거나 아기가 안 맞아서 술이 새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저렴한 기본형을 추천드리고, 사용 중 녹이 슬거나 더큰 용량이 필요하다면 몇만 원대 쉐이커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쉐이커는 몇천 원짜리지만 사용 후 바로 세척을 하고 핸들링하기 때문에 6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직업, 모래시계 모양으로 재료의 용량을 정확히 계량하는 도구입니다. 용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작은 쪽은 30mm, 큰 쪽은 45mm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원하는 술의 양을 직어에 새겨져 있는 문금만큼 붓고 계량합니다. 직어 안쪽을 보시면 용량이 체크되어 있어요. 40, 30, 20, 10. 10 단위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네요. 반대편에는 온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분의 3온스, 2분의 1온스, 4분의 1온스. 아주 간단한, 원래 별 기능 없는 기물로 보이지만 바스푼만큼이나 많이 사용되고 또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칵테일은
주제로 부제로 넣는 용량의 차이에 따라 새로운 칵테일이 될 수도 있고 맛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량을 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에 따라 기능의 차이는 크게 없으니 2, 3천원대에 보급형 직어를 추천합니다. 물론 그립감이 더 좋고 이 간지가 난다는 점에서는 추후 몇만원대에 교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퀴저, 과일의 즙을 짜는 도구입니다. 용량은 레몬, 라임 정도를 짜내는 크기면 되고 오렌지, 자몽 같은 큰 과일도 착즙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이 과일들의 가로되는 부분을 반으로 잘라서 이 단면을 착즙기에 갖다 대고 위에서 찍어 눌러서 착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대각선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돌려가며 착즙합니다. 이렇게 이 껍질까지 스퀴저에 닿게 되면 껍질에 쓴맛이 나오니 적당한 힘으로 살살 과육맛 착즙한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 스퀴저가 있지만 만원대 스테인리스로 된 것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고 저는 과거에 유리 제품을 사용하다가 산산조각이 난 적이 있어서 유리 스퀴저는 비추합니다. 아이스텅, 간단히 말해 얼음을 집는 집게입니다. 가격은 1, 2천원대 저렴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칵테일에는 얼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으로 얼음을 찝으면 쉽게 녹을 뿐만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집안 주방에서 음식을 사용하는 집게를 쓰기도 하는데 이 집게에 음식 냄새가 배어 있어 얼음에도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얼음만 찝는 별도의 아이스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도구들이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만 소개해드렸고 이외의 도구는 추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구가 점점 늘어나고 예쁘게 장식을 하면 꽤나 근사해져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으니 큰 돈 안 들이고 조금씩 모아보면 재미있는 홈밥 꾸미기가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모으다 보니 방 한가득인데 여전히 보고 있으면 흐뭇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